반맨 에세이. 왜 그래야 되는가? 누가 봐도 당연한 성경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해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성경만 아니라 세상 법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양심에도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묵상한 아래 말씀은 원문 파악에도 시간이 걸렸고 이런 말씀을 왜 순종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경험에 의하면 성경을 원문대로 정확히 읽고 이해하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장애가 바로 원문과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이것만 잘 해결해도 본문이 한결 선명하게 다가오고 이해 또한 쉬워집니다. 물론 그 후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시간도 더 걸리고 기존의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우리의 결단도 요구됩니다. 마음이냐 생각이냐의 문제. 만일 누가 얼굴에 있는 어떤 기관으로 냄새 맡았다 라고 했다면 대부분은 아, 코로 냄새를 맡았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 자체를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문이 코라고 했는데도 얼굴에 있는 어떤 기관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이때는 그냥 코로 냄새 맡았다 라고 번역해야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애석하게도 개역과 개정 개역 성경은 위 본문의 첫 문장 중 생각을 마음으로 보고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원문이 쓰인 다른 구절들은 모두 생각으로 바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은 둘을 잘 구분하여 생각과 마음으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마음은 원문이 카르디아로서 생각 외에 감정과 의지 그리고 양심 등이 포함된 복합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도 포함된 우리의 속부분 전체가 청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서도 감정이 포함된 개념인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지 생각이 아프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다른 두 단어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도 지켜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로 획일화하는 것은 독재국가 혹은 전체주의의 실행입니다. 또한 믿는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통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는 위 사도 바울의 요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결국 순종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선뜻 내키지 않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침에 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상이 여기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도 있는지 관주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바울은 여기에서처럼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었고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개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즉 그리스도의 생각을 각자가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 그들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혼, 그들의 생각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분열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뿌리는 서로가 각기 다른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각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몇 구절 뒤에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으로도 확증됩니다. 다음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본인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도 권면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거짓말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죄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역시 주님의 몸을 분열시키기에 회개가 필요한 심각한 죄임을 이번 묵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모두의 생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